걸리지 않고 맺혀 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봐야 되겠다. 오늘 가게 되는 곳 바로 여러분들 제티 좋아하시죠? 제티 제티를 어디에다 타먹죠? 우유에다가 타먹습니다. 오늘 박정희 대통령과 한국 우유의 연관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6737 탐방. 오늘 저희가 가볼 곳은 바로 평택에 있는 안성 팜랜드라는 곳에 가볼 것입니다. 제가 아까 위에 집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축산업의 시작, 낙농업의 시작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아시는 게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을 많이 하셨다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경제개발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곳곳을 전부 다 손 봐주셨기 때문에 새마을운동도 하시고 나무도 100억 그루나 심으시고 또 그렇게 해서 산림녹화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주제는 바로 축산, 낙농업, 우리가 오늘 우유를 또 이렇게 마실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러 가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편에는 또 초특급 미녀 게스트가 있을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6737 탐방단 애청해주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아실 겁니다. 예전에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 갔었을 때 출연을 해주셨던 분인데요. 오늘 또다시 큰 결심으로 출연을 해주시기로 해주셨습니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아, 박정희 대통령 기념 도서관에서 두 개의 예술 콘서트를 하고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청년 포럼 시작 공동대표 이효령이라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기념 도서관에서 네. 출판 기념회를 한 거죠. 네. 네, 또 어떤 책을 내셨습니까? 두 개의 길이라고 이제 아스팔트에서 만난 사람들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음흠. 거기서 많은 좋으신 대표님들과 그리고 교수님들 그리고 뭐 변호사님들 그리고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과 함께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두 개의 길이 놓여 있다. 어느 곳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을 모토로 글을 써보았고요. 저는 청년 파트를 맡아서 이제 제가 걸어온 길과 그리고 약간의 소견을 좀 담아보았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두 개의 길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보는 곳이 안성 팜랜드인데요. 네. 우유 어렸을 때 많이 드셨어요? 많이 드셨어요? 많이 먹었습니다. 많이 먹었구나. 농담이고. 아무튼 오늘 우리나라 또 어린이들이 네. 우유도 많이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부터 다 구상을 하고 계셨다.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 안성 팜랜드 갈 건데요. 어떻게 기대가 좀 되십니까? 네, 기대됩니다. 네, 자차를 타고 장장 2시간에 걸쳐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자, 드디어 6737 탐방단이 평택에 있는 안성 팜랜드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여기 보시다시피 소가 이렇게 있는데 한국 목장의 시초격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 안성 팜랜드, 이전에는 한독 농장이었습니다. 한독 농장이었는데 그곳에서 한국에서 이제 목장을 어떻게 하면 되냐, 이게 목장이 뭐 소 그냥 데리고 온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또 나름의 그 시스템이 좀 필요해요. 이런 시스템들을 처음에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니까 이거를 기술들을 배워갖고 와가지고 교육을 시켜줬습니다. 목장인들을 이렇게 길러낼 수 있는, 이 목장인들을 육성하고 양성할 수 있는 이 교육기관으로서 한독 농장이 만들어져가지고 이 우리나라의 축산업도 발달을 하게 되고 우유도 먹을 수 있고 어허 그런 것이죠.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전문적으로 네덜란드 풍이잖아요. 네덜란드 풍? 네. 박정희 대통령님이 이 농장을 처음 들어오실 때 네덜란드에서 착안을 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방문 이후에. 그래서 한독 기관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지어서 이제 한독 농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하. 네. 제가 봤을 때 여기를 약간 에버랜드처럼 좀 만들려고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되게 약간 에버랜드 하면은 어떤 겁니까? 슬로건이 꿈과 희망이 넘치는 약간 네, 그런 세계잖아요. 네. 그런 세계를 약간 구현해 놓은 게 에버랜드인데 네. 여기도 약간 그때 당시 우리나라 축산업의 이 꿈과 희망을 담고 축산 에버랜드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닔까. 돼지도 네. 있어요. 한돈을 홍보하네요. 한돈. 우리나라 돼지 한돈. 코리아 포크. 네. 우리 돼지. 네. 음흠. 돼지고기. 돼지 되게 귀엽게 잘 해놨다. 그니까. 왜요? 아니에요. 귀엽잖아요. 귀여워요. 응. 왜 돼지 보고 저 보세요? 아니 여기 말할 사람이 아니. 우리가 먼저 체험 목장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체험 목장? 네. 그게 뭐예요? 가축을 보고 즐기며 교감하는 가축 체험도 있고요. 어허. 여기 보면은 인포센터에 역사관이 있네요. 아 역사관 한번 가볼까요? 네. 역사관 꼭 가봐야겠다. 역사관. 히스토리 룸. 여기에 박정희 대통령 내용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죠. 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요. 당연히 있겠죠. 야하. 여기에 박정희 대통령님이 계십니다. 오호. 벌써 시작부터 바로 나오네요 그냥. 네. 1960년대 봐봐요. 제가 우유 얘기했잖아요. 우유. 응?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우유를 충분히 먹여야 한다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뜻에 따라 독일 정부의 차관과 기술자들의 지원으로 설립이 되었다. 네, 농협 한독 낙농 시범 목장으로 공식 개장한 우리 목장은 국내 최초의 현대식 낙농 목장이래요. 그래서 낙농가들에 대한 교육 및 기술 지원을 통해서 국내에 있는 낙농 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었다. 좋네요. 그렇죠. 시작이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네. 아. 일선 시찰에 이어 박 대통령은 경기도 안성군에 있는 안성목장을 시찰했습니다. 목장의 이모저모를 돌아본 박 대통령은 서부독일로부터의 차관이 늦어져 젖소의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우선 정부 예산으로라도 젖소를 도입, 전 농민의 시범목장으로 육성하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독에서 일하는 간호사, 서독 크레멘스 박스터와 우사조리. 이게 여기도 나오지만은 저기 첫 문장을 보시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네. 그때 당시 맨 처음에 미국이 네. 중단을 끊었어요. 원조를.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이제 서독 정부에 네. 지원을 요청을 해가지고 맞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의 총리들 총리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정말 우리 국민들 잘 먹이고 싶다. 네. 우리가 뭘 도와줄 수 있겠냐. 정말 박정희 대통령의 진심을 보고 네. 서독에서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도움을 주고 싶다 해서 이제 광부도 있게 됐고. 네. 사실
우리나라랑 미국의 그 동맹 역사도 깊지만은 독일과의 이런 우호 관계도 굉장히 우리나라 발전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예. 한동목 목장 준공식 참석. 여기에 박정희 대통령이 송아지를 만져보고 즐거워했던 모습. 실제 송아지가 많네요. 따라해 보시죠. 아마 박정희 대통령이 이 소를 이렇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쓰다듬고 있잖아요. 저 이때 웃음이 어떤 웃음이었을까요? 저는 약간 좀 상상이 가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미래가 보이는 그런 웃음일 것 같아요. 야, 이 친구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잘 커줘가지고 네. 우리나라 미래 세대들한테 우유도 많이 먹일 수 있고 우리나라 목장도 많이 발달될 수 있고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웃지 않았을까요? 약간? 설레네요. 예. 야, 잘 커라 이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밑을 만지시네요. 예. 기술자들 250만 명 양성 가능. 야, 목장 산업에 기술자들을 250만 명 양성 가능. 48만 6천 대의 현대 시설 구비. 사실 좀 안타까운 얘기를 다시 한번 좀 해보자면은, 자, 우리나라 산림녹화 사업이 언제 됐죠? 박정희 대통령 때 됐잖아요. 지금 목장을 어떻게 육성을 하는지도 몰라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때야 돼서야 한국에 이제 막 목장 기술자들이 막 많아지고 한 거잖아요. 이런 거 보면 사실 대한민국 이전에는 국가가 한 번도 나무들을 예쁘게 가꾸고 도시 건설에 사용되는 이런 나무들도 심고 그리고 정말 자연을 위한 나무들도 심고 하는 기술 자체도 없었던 거고 그리고 축산업 자체도 그냥 농민들이 그냥 집에 이제 한두 마리씩 있는 소 그냥 개별적으로 하는 가내수공업 형태 거대한 산업으로서의 발달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간에 박정희 대통령 때라도 개발이 됐으니까 지금은 네. 이제 또 가능한데 네. 그 전에는 아예 없었다. 그럼 도대체 뭘 먹고 살았을까? 정말 진짜 농사만 짓고 살았나 봐요, 원래는. 그냥 요만큼 텃밭 가꾸기죠. 여기 이제 뮬리 동산, 뭐 해바라기, 코스모스, 뭐 꽃, 호밀. 여기가 이제 여자들이 사진 많이 찍으러 오는 예, 데이트 코스 그런 곳이고 지금 현재 여기 있고. 저는 여기 체험목장 가보고. 체험목장 요 바로 앞이네요. 네. 예. 여기 뭐 한번 가보죠. 네. 체험목장 갔다가 여기 데이트 코스도 한번 가보고. 체험목장이 뭐 이쪽부터 다 체험목장인 것 같은데. 기대된다. 동물들 있겠지? 토끼 있었으면 좋겠네요. 동물 갔는데 동물 다 없으면 어떡하냐? 추워서 안 나올 대표님이 동물을 한대라도 내주셔야지 뭐. 와, 치즈 핫도그도 팔아요. 임실 치즈 핫도그예요. 와, 벌써부터 먹을 게 이렇게 보이시는군요. 염소? 네. 진짜 있네? 우와. 바람쥐도 있고. 새도 있어요. 맞네. 바람쥐? 네. 바람쥐 마을이라고. 여기 봐봐. 위에 봐봐. 여기. 됐다. 우와. 바람쥐 싫어요? 하하하. 아, 귀여워.
되게 좋아한다. 아, 밥 주는 줄 알고. 어, 그러니까. 염소고기가 또 맛있다네. 왜 애들아? 어, 여, 양, 양 사이에 염소 있다. 너 여기 왜 왔니? 아니 근데 피디님 저기 저 친구 나와 있는데요? 저기 나와 있지?